삼지목을 지금 이쪽 공간은 지금 비워놨죠. 이쪽 공간은 비워놓고 이쪽 공간을 집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지목이 여러분들께서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조금 더 촘촘히 하셔도 되겠지만 안에 보라색 한지를 대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라색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촘촘히는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또 촘촘히 해놓으면은 꼭 이렇게 종려주일이나 아니면 고난주간 이런 꽃 같기 때문에 그 보라색의 의미는 전달을 하지만 대림절은 그 보라색이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표현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너무 빽빽히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삼지목도 구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연 보라색으로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유리화기에 했다가 이렇게 돼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유리화기를 사용한 거는 유리화기가 다른 그러니까 한지라든지 다른 것을 데웠을 때 그래도 편하게 그리고 이 안에 밀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화기를 택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꼭 유리하기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안에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플라스틱 통도 괜찮고 아무 통이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안에 물을 넣으신 다음에 오늘은 대림절이기 때문에 요 스토크 보라색 스토크를 가지고서는 꼽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쪽에 삼지목에 여러 선들이 가는 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꽃의 형태는 아주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깨끗해요. 그래서 이 보라색 스토크를 잎만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안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는데 그러니까 보라색 삼지목 사이로 살짝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녹색의 부분이 좀 싱그럽게 보일 수 있도록 스토크를 좀 좋은 거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잎사귀 부분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만 좀 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듬으셔 갖고 아까 한지 부분을 안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그러니까 삼지목 안에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너무 꽃이 갇혀 있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단한반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크시다면 한두단 정도 하시고 안 그러면 한단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풍성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스토크를 좀 대가 길고 튼튼한 걸로 사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렇게 싱그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꽂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의 부분이 좀 어두워 보이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때쯤 되면은 보통 자주색 희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위에 부분에 아주 굉장히 긴 이제 메두사를 꽃이 피게 되면 굉장히 크죠. 근데 너무 많이 꽂지는 마세요. 그래서 피게 되면 그 화형이 굉장히 지금 세대 정도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는 요거는 요 뒷부분에 스토크 뒤쪽에서 무게감으로 조금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요 정도만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앞부분에는 아무래도 대림절 그림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아이리스가 되겠죠. 아이리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나오는데 너무 이쪽으로 돌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쪽에 지금 삼지목 안에 스토크가 들어가 있어서 좀 갇혀 있는 느낌이 나니까 이쪽 부분으로 약간 열린 공간으로 조금 나올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단 정도 들어가면 되니까 이건 채한 단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단 정도 들어가면 굉장히 풍성하게 표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앞쪽으로 너무 이제 보라색 강한 보라색이 들어갔으니까 리시안사스를 조금 앞쪽으로 해서 선을 요 삼지목 요 사이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약간 돌출되게 풍성한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약간 돌출되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네, 리시안사슬을 이렇게 앞쪽으로 약간 돌출되게 그래서 입체감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시면 훨씬 화사하면서도 그 보랏빛의 그 강한 그러한 느낌, 색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뒷면으로는 약간 어둡고 아랫면으로는 굉장히 핑크빛의 아름다운 리시안사스의 선과 형태와 그 선의 그러한 아름다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여기 아랫부분에 약간 이제 거칠은 그런 삼지목의 선과 라피아의 그런 선들이 보이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안시륨을 이렇게 아랫부분에 지금 화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이제 워터픽에다가 꽂아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파라핀 처리를 하시면 지금 촛농에다가 한 1.5cm 정도 이렇게 입히세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입혀주시면 물 올림이 물 속에다 집어넣지 않아도 우리가 공간 장식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인데 꽤 오랫동안 가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이 겨울철에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3대 정도를 미리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파라핀 그러니까 초 갖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촛농에다가 진짜 한 3대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요 안에 철사하고 라피아로 이제 단단히 묶여져 있고 그리고 삼지목의 그 선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 처리 그러니까 뭐 철사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빼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낮게 하시는 이제 선은 여기 위에서 이제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서는 해서 한쪽 선으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꼭 밑으로 뭐안 닿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정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선 정도는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에서 이거 이제 철사로 해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제 뒷부분을 대면 이제 잘안 보이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간을 이제 보셔가지고서는 요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끼셔서 끼셔가지고 이게 삼지목하고 곧게 연결이 돼서 특별히 뭐 이렇게 철사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이제 되는데 중간에 이제 불안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군데 이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살짝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안시륨을 한 3대에서 5대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5대를 처리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교회 규모에 맞게 크기에 맞게 해서 3대에 5대 요 정도 하는데 너무 많이 하시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면 그쪽 부분에 긴장감이 좀 떨어지니까 사실은 약간은 위험한 듯해 보이지만 그래도 위에 부분에 그런 보라색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조금 작품에 어떤 긴장감을 조금은 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불안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에 안시리움을 5대를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림절 꽃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 색상 이제 보라색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가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다섯 처녀의 어떤 그러한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도 생활 가운데 이 대림절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꽃을 표현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